몸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심신문제는 제가 아님 망고에서 출제상 1순위로 꼽았던 주제입니다. 시시하게 예시문항으로 나와서 좀 김이 샜는데 그냥 재미로 왜 이 주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지 제가 아님 망고에서 설명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출제될 거라고 첫 번째로 예상하는 주제는 바로 심신문제입니다. 마음심, 몸신,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이론인데요. 이 주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. 첫째, 세계적인 심리철학자 김재건 교수님이 2019년 11월에 별세하셨어요. 김재건 교수님은 브라운대학교 석좌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심신수반론 등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론을 제시하셨습니다. 그래서 2008년에는 국내의 쟁쟁한 철학자분들께서 이 교수님의 물리주의라는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를 한 김재건과 물리주의란 책이 아카넷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. 이 말인 즉슨 이 주제가 출제될 만큼 논의가 충분히 쌓여있다. 심신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, 이미 기출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. 2014학년도 수능에서 심신이원론,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르다라는 그 이론에 대해서 종류가 몇 개 제시되고 이제 이런 것 좀 문제가 많다. 그래서 심신이원론이 대두됐다.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다르지 않다. 같다. 이런 이론이 제기된다라고 하고 글이 끝났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다음에 시험에 또 뭔가 출제된다면 이 심신이원론과 관련하여 김재건 교수님께서 창시한 이론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또 피셋 시험을 찾아보면 2010년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신이원론에 대해서 독해 문제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. 거기서 환원, 정신적 속성을 물리적 속성으로 동일화할 수 있다. 뭐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또 언급이 됐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가장 최근에 2019학년도 리트 언어 2회에 심신이원론은 어차피 나가리고 심신동일론에 대해서 기능론에 대한 관점이 제시됐어요. 이 기능적 환원주의는 김재공 교수님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. 이러한 출제의 흐름을 보면 시험 출제자들도 이 심신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2019학년도 언어 이해가 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감각질이란 질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.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바를 읽어보자면 주체의 생생하고 질적인 느낌, 양적인 측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해요. 하여튼 이 감각질에 대한 용어와 개념이 언어 이해 시험에 나왔거든요. 이게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. 왜냐하면 수능과 피셋에 감각질이라는 용어는 안 나왔었는데 그 용어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문으로 언뜻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출제되어온 흐름을 보면 이 심신문제는 언제 출제돼도 결코 이상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심신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는 세 번째 이유, 이건 좀 많이 뇌피셜이 가미된 건데 2019년도에 출판되었던 EBS 연계교재에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있었어요. 여러분들이 EBS에서 수능 비문학 지문이 연계되는 방식을 보면 알겠지만 EBS에 데카르트의 심신문제가 있잖아요. 그러면 아 그래? 연계해볼까? 그럼 완전 생뚱맞은 다른 학자의 심신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 식으로 EBS는 연계하니까요. 그래서 아마 출제위원들이 2020학년도 수능 출제하려고 감금되어 있을 때 EBS 연계교재 보면서 심신문제에 대해서도 세트를 만들어서 좀 만지작만지작 해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비록 그게 출제되지 않았으나 출제위원들의 머릿속에 또 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2021학년도 수능 이후에 또 쭉쭉쭉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뇌피셜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. 좀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나요? 당장 올해 수능에 나오긴 힘들겠지만 향후 수능이나 리트 피셋 등에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지문에 나온 다양한 논리 구조 및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길 바랄게요.